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자두라는 태풍에 넘어간 곡식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것으로 거두어들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주대 외세라는 공격에 지레 겁먹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우린 정말 끝장입니다. 당의 상당수가 우리가 집권한 후에 그때 가서 작동권을 다시 수정하면 되지, 지금은 국민의 70%가 작동권 판수에 찬성하는데 뛰어들어보아야 승산이 없고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소수가 그렇지 않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소수의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렇다면 소수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70% 작동권 환수 찬성 국민을 우리 편으로 돌리는 작업도 돼야 됩니다. 둘째로 시작은 이것이 2006년 제가 중간에 발표될 때에 명호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비행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낙하산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119 국회를 내세웠습니다. 항상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하산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아예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엄숙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낙관적인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민병도위원단을 적절하게 발언했는데 다같이 박수로 잘했다. 저 죄송합니다. 우리 당의 공당이 있나? 상대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상대당을 그렇게 자극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정확하게 지적한 말은 하지만 뭐 그런 방식으로 상대편을 자극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말 되고 또 말 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